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 먼저 네.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 섹터도 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1월 25일 이후에 증시는 박스권 유지 중인데요. 2420에서 2500 사이를 급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 코스피는 3조 4천억 그리고 코스닥이 1조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조 9천억, 하이닉스가 5,500억 즉 박스권의 대형주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은 1조 매수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코스닥의 수익률 게임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장은 코스닥 테마 순환매의 시장과 개별주 시장으로 지금 전개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도 있고, 자, 오늘은 양 지수 모두 다 강보합 출발 후에 모두 다 지금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는데, 자, 외국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310억, 그리고 기관은 860억인데, 사실상 매도가 아니죠. 사실은 매수로 들어온다는 좀 볼 수 있고요. 자, 오히려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0억에 230억 매도지만은, 사실상 이것도 매도가 아닌 것 좀 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매도 구간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은, 드라마 엔터, 그리고 OTT, 로봇 쪽과 우주항공 쪽이 나오고,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섹터, 2차 전지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대 9시 28분, 9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적 테마를 보게 되면 역시나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설계, 디델5, 메타버스 반도체 부품 전기차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양 지수가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 LNF라든지 에코프로에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 특히나 장기적 테마로 지금 요즘 제일 핫한 쪽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GPT 쪽인데 데이터 센터로 좀 볼 수 있고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도 며칠 전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좀 모토렉스까지 여러분들 잘 관찰해 주면서 따라붙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 테마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고 강세인 글로벌 테마의 아시아의 최중심인 것 같습니다. AI 체포, GPT 쪽이 지금 강세고요. 자, 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출산 장려 오르고 있고 식품 가격, 사실 뭐 지질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식품 가격이라든지 몇몇 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움직이는데 자, 이쪽보다도 오늘은 포커스는 자,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AI 체포 쪽으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오후장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성토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는 박스권장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 섹터로는 반도체, 자율주행, AI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MBS 엔지니어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MBS 엔지니어링은요, 상장은 작년에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상장은 지금 2021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2022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은 655억에 전년 대비 플러스 25.86%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490억에 2000년 동기 대비 40%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147억이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2억에 42% 성장을 했는데 호실적 작년에 당수당했고 오히려 더 이번 이 3월 달에 주총에 있어가지고 합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가시적인 이야기가 좀 더 돌지 않을까. 성장에 대한 가속 배달을 밟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분야의 공정 내 스크러버의 유해가스 처리 장치입니다. 트레일, 그리고 플라즈마 배견
제어 정비, 제거 설비까지 하는 친환경 장비 전문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시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올해도 제일 화두가 될 수 있는 친환경 그리고 환경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는 사실상 GMBS 엔지니어링이 꼭 따라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살짝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는데 지수 역량으로 인해가지고 양봉이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지수가 살짝 누르게 되면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매도 물량이 멈추게 되면 따라 붙고요.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도 오늘 좀 관찰해보자. 그리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만 원 롱 포지션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총 전까지 2만 원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15,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자, 접근은 오늘 오후장에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꼭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오늘은 GMBS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 가격은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오후장이나 종가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